드디어 메이플 스토리가 오프라인 게임 음악 콘서트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2018년 5월 4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오케스트라 공연 이후 무려 3년 10개월 만입니다. 공식 공연 일정은 3월 12일 토요일 오후 8시 그리고 3월 13일 일요일 오후 6시입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 당시에는 황미나 지휘자님과 코심에서 모든 연주를 담당해 주셨지만 이번 3월에는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 콘서트홀에서 최현희 지휘자님과 스톰프 뮤직 아심에서 출연 및 연주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작년 메이플 스토리 첫 번째 간담회를 옆집 롯데 시그니엘에서 하더니 이번 콘서트를 롯데 콘서트홀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둘 사이 뭔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티켓 예매는 2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롯데 콘서트홀, 인터파크, 티켓 링크 총 3곳의 사이트에서 예매가 가능합니다. 1인 최대 4장까지 예매가 가능하니 이 점 꼭 숙지하시고 티켓팅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심포니 오브 메이플 스토리, 이 공연을 더욱 재밌게 즐기기 위한 포인트를 몇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로 추렸지만 클래식 전공 출신인 저의 주관적인 의견도 다소 존재합니다. 어디까지나 확실한 정보가 아닌 참고용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게임 속의 오케스트라에서는 총 25곡의 메이플 스토리 음악이 70분의 러닝타임으로 공연되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공개한 반면 이번 심포니 오브 메이플 스토리의 프로그램은 극히 일부만 티켓 예매 사이트에 공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의 팜플렛이 나오면 해당 공연의 프로그램이 모두 공개되는 편이기 때문에 공식 업데이트를 기다려보거나 혹은 공연 일자까지 기대감 유지를 위해 신비주의로 남겨두실 수 있겠네요. 선택은 관람자의 몫입니다. 또한 오케스트레이션의 장점이 잘 녹아들까 싶을 정도의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자아내는 작품도 존재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케일리버의 여섯 번째 지역 에스페라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 그리고 그란디스의 두 번째 대륙 지역 호텔 아르크스의 무법자들이 지배하는 황야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 두 곡은 반드시 원곡을 들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난 게임 속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심포니 오브 메이플 스토리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다 주도 면밀하게 보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두 공연 사이에 겹치는 곡목은 현재까지 시간의 신전과 꿈의 도시 레헬른입니다. 이 두 곡이 다시 재현이 될지 아니면 심포니 오브 메이플 스토리만을 위해 또 다시 새로운 스타일로 편곡이 되었을지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지난 공연과 확실한 차이점을 둔다면 무대에 솔리스트, 즉 협연자가 등장하는 것도 좋은 기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포니 오브 메이플 스토리에서 심포니, 즉 교향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유추하자면 교향곡이라는 악곡에서는 악장과 각 파트별 솔로 이외에 단독 출연은 없기 때문에 이번 공연에서 협연자가 나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어는 단어일 뿐 공연 기획과의 연관성은 21세기에서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신랄 같은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전반적으로 좋은 기획과 무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메이플 스토리 공연에서 가장 아쉽다고 평가받았던 점은 바로 대형 스크린 연출이었습니다.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하는 관람객들의 경우 작품과 맞지 않는 배경이 등장했을 때 심한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저 역시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대형 스크린이 무대 연출로서 재등장한다면 어떻게 개선되었을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연출이 새로 가미될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속의 오케스트라 메이플 스토리는 서울, 서초, 예술의 전당 공연뿐만 아니라 경기 안양, 강원, 삼척, 충남, 공주 등에서 순회 공연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이 변수지만 대공연장의 공연 스케줄은 의외로 다양하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번 심포니 오브 메이플 스토리 또한 순회 공연 가능성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공연 관람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순회 공연 소식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4년 전에 공연 관람 후 배분되었던 기념 쿠폰의 구성품은 1만 메이플 포인트와 공연 시그니처 훈장 꿈의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티켓값에 비하면 다소 아쉬웠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행사가 있으면 항상 유저들에게 소소한 선물을 안겨준 메이플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공연 기념품이 나온다면 좀 더 힘을 실어서 내보내도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도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컨텐츠는 음악 공연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공연의 주최를 맡아주신 넥슨과 스톰프 뮤직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3월 좋은 추억과 시간을 만들고 싶다면 심포니 오브 메이플 스토리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